깨딱 깨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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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느냐 오늘도 술래 못 찾겠다 깨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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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느냐 언제나 술래 yeah.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못 찾겠다 깨꼬리 술래 베이스 영혼의 베이스 이태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양이 노래하는 집사베베 최희철입니다. 수많은 분들께서 고대하고 고대하시던 네. 못 찾겠다 꾀꼬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네. 자. 많이 기다리셨죠? 많이 기다리셨죠? 좀 얄밉게 얘기한다. 김종서같이 얄밉게 얘기해볼까? 넌 보험하면 잘 맞겠더라. 너 보험 잘하겠더라. 김종서 좀 네. 얄미워요. 제 친구인데. 여러분 김종서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래도. 자. 못 찾겠다 깨꼬리를 사실 수많은 그 분들이 많이 기다려 오신 거는 사실이에요. 네. 오늘 우리 최희철 선생님이 또 바리바리 그냥 또 모차르트 최차르트의 그 최고의 능력으로 지금 아름다운 선율의 악보를 베이스 선율의 악보를 지금 멋있게 지금 악보를 최보해 오셨어요. 네. 그래서 아까 조금 사실은 인트로 연습을 좀 했는데 손가락만 잘 돌아갔어도 이게 올겐으로 그냥 다바라라바라라바라라바라라라라라 이걸 할 텐데 이거. 아니야 근데 올겐으로 하는 네. 것보다 같이 베이스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린 또 이 베이스 브라더스의 네. 또 비전을 조금 우리가 가지고 비전을 좀 예비하고 있는 그런 뮤지션들이기 때문에 예비하고 있는 약간 이게 그 교회 용어 같은데요. 예비하고 있는 우리의 우리 최희철 이태훈이 이올시다. 예. 이순재 목사님인가요? 네. 얘들아 얘들아. 자, 네. 얼마 전에 우리 이 못 찾겠다 깨꼬리 1982년도 오리지널 버전의 베이스 플레이어이신 우리 김태환 형님께서 네. 카톡이 오셨었어요. 예. 태훈아 나에 대해서 너무 과찬한 거 아니니 라고 얘기하는데 뭘 보시고 그 자존심 베이스를 예. 이 형님이 보셨나 봐요. 네. 김태환 한. 베이스 형님 네. 인트로는 그냥 평범하게 그냥 네. 이 셔플 셔플이에요. 빠른 네. 좀 셔플인데 옛날에는 한때는 이런 리듬을 우리가 무슨 부기우기 뭐 부기우기 부기우기라는 이런 부기우는 리듬 이런 곡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아. 뭐 장훈숙의 뭐 함께 춤을 추어요. 뭐 이런 것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안한곡이 있어. 뭐 구름 위에는 밝은 태양이 있듯이 이 밴드가 이제 Earth, Wind & Fire나 시카고처럼 이제 이 혼 섹션이 있는 밴드예요. 제가 또 가끔 하는 거 있잖아 이거 이름표를 붙여 확실한 사랑의 도장을 찍어 이 세상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다면 확실하게 붙잡아. 왜 이러니 우리가 이러니까 우리가 격이 떨어지는데 이런 게 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 것도 다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대중음악을 하려면 그렇죠. 맞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일단은 셔플로 된 곡을 잠깐 한번 또 기억을 되살려서 네. 우리나라에 어떤 셔플 곡들이 있나 한번 가요주에서 한번 살짝 맛을 봤고요. 네. 본격적으로 이제 못 찾겠다 꾀꼬리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베이스는 여기서 그냥 원래 오리지널은 네. 이런 식으로 연주하신 네. 걸로 저는 들려요. 들리기에. 근데 제가
이태윤 버전이 또 있어요. 오늘은 이제 주로 이제 이태윤 버전과 김택환 형님 버전의 이제 리믹스 버전으로 섞어서, 네, 섞어서 섞어찌개 섞어찌개로 오늘 섞어냉면으로 섞어냉면은 뭐예요? 섞어냉면은 오장동 가면 저 흥남집 가면 있어요. 그게 뭐 섞어냉면 어떻게 나온 거예요? 거기 이제 고기하고 회하고 같이 섞는 거지. 아 갑자기 배고프다. 아 냉면 먹고 싶다. 냉면 먹고 싶다. 냉면에 소주 한 잔 먹고 싶다. 요거 끝나고 어떻게 냉면에다 소주 한 잔 먹을 수 있을까 보죠? 요 근처에 냉면집이 평양냉면집이 없어서. 근데 이게 9시 이후면 문 닫기 때문에 그죠? 그래도 배달을 그죠 해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죠? 자 일단은 뭐 각설하고. 네. 스냅 포인트는 빼고 2-4의 자리에 베이스를 그렇죠. 아예 그냥 빼는 거네요. 그렇죠. 따다 따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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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요거만 치고 있어도 아주 신나. 요거만 치고 있어도 아주 신이 나요. 자, 이런 분위기로 일단 올겐하고 앙상블. 그 올겐하고 우리가 딱 해볼까? 노래 직전까지? 네. 최지호 선생님하고? 네. 자, 가보도록 할게요. 그냥 바로 카운트하고 바로 들어갈게요. 네. 원, 아 원, 아 투, 아 안, 투, 쓰리, 예. 우리가 라이브에서는 요거 쳐서 요거 하는 게 노래에 들어가기 훨씬 좋아. 넉넉히 있다가 또 용필이 형님도 사실 원 생각이 많으시기 때문에 노래 생각이 많아요. 노래 놓칠 수도 있거든. 이지 못 찾겠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훨씬 안정적인 라이브 연주를 할 수가 있어요. 아, 그 라이브 할 때 작곡 들어간다 끝난다 그 사인 같은 프레이즈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앨범에는 없는데 라이브 때는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장치들을 마련을 하는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의 귀재야. YPC 형님이 그런 거에 귀재야. 이 형님 밴드를 얼마나 오랜 세월을 경영을 하셨어. 네. 일단 사운드 메이킹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 기타가 이런 선율에서 놀 때 건반이 뭘 해야 되며 건반 톤을 어떤 톤으로 연주해야 전체 밴드 사운드에 보탬이 될까. 이런 거에 귀지세요. 일단 노래하고 베이스 튜티 섹션하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된 다음에 바로 노래가 되는 게 아니고 또 여기서 나 이런 부분은 아주 좋은 이 구성이에요. 아 거기 우우 이거요? 예. 네. 술래 짠짜잔짜잔짜잔 노래 바로 안 들어가잖아. 네. 40년 가까이 일단은 고정으로 하시는 거는 요거는 똑같아. 뭐 이런 거 거의 똑같아. 이거는 요거는 뭐 또 기분이 나시면 뭐 예를 들면 하다가 뭐 이렇게 바꾸면 되거나 뭐 예. 뭐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건데 안 바꾸셔. 아 항상 그게 완전히 진짜 트레이드 마크야. 아 그러네요. 어두워가는 골목에 서면 어린 시절 술래 잡기 생각이 날 거야. 본격적으로 이제 슬랩이 들어가는데 여기 슬랩은 일단은 굉장히 락킹한 슬랩으로 봐야 돼요. 요거는 그 펑키나 이런 게 약간 그냥 치고 빠지는 이런 스타일이라면은 그렇지. 이거는 그냥 냅다 돌진해 갖고 그냥 그렇죠. 다이렉트로 바로 그냥 네. 상대하는 그런 느낌이겠네요. 네, 그렇죠. 네. 이거는 사실 조금 강하게 연주하셔도 돼요. 아. 네, 그래서 일단은 벌스 네. 노래부터 일단 한번 베이스 연주를 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네. 이런 느낌. 네. 일단은 곡이 처음부터 이렇게 그 뭔가 피아노 포르테를 굳이 아티큘레이션을 따지자면 피아노가 없어요. 여리고 강한 그 네. 느낌이 아니라 그냥 냅다. 일단 벌스 원부터 강해야 돼. 아주 강하게 해보라. 네, 그래서 시작부터. 네, 그래서 네. 이거 이런 프레이즈를 어떻게 보들보들하게 치겠어? 그러네요. 사바 요걸 깔짝깔짝 사바사바하게 칠 순 없지. 요거를. 깔짝깔짝 사바사바. 제가 라이브에서는 네. 이렇게 쳤는데 네. 우선 뭐 이렇게 연주하셔도 상관없어요. 네. 일단 이런 느낌. 네. 이게 여러분들 연주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두뚜따를 약간 간과하게 되드리니까 오래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다 보면 이 두두가 정확하게 안 나고 그냥 그렇지 약간 그렇게 이게 이 연주가 이런 약간 식으로 될 수 있어요. 그런 네. 약간 뭐라 그럴까 지뢰밭 같은 게 있어. 그러니까 시종일관 두두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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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를 유지를 해야 된다. 그쵸.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런 식으로. 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이거를 갖고 가야 되는데 하다 보면 이게 대충 얼버무리게 된단 말이에요. 아, 예. 그러니까 얼버무리시면 안 된다. 그걸 조심해야 돼요. 이게 아. 이 김태환 베이시스트 형님은 그게 확실해. 이거는 이태윤 버전으로 조금 네. 각색을 좀 했어요. 태환 형님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베이스라인 오리지널 베이스라인에 조금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네. 조금 제가 여기다가 좀 네. MSG를 넣었어요.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일단은 뭐 이렇게 약간 복잡한 듯해도 이제 용필 형님께서 무슨 뭐 별다른 재지가 없으셨나 별다른 재지가 없으면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네. 이렇게 하고 그러면 우리 최희선 형님이 항상 저한테 네. 그 조언해 주는 게 하나 있어요. 야 대파라. 너 이거 핑거로 칠 때는 아주 좋은데 대파라. 너 이거만 뜯으면은 막 온 동네방네 네 소리밖에 안 들려. 대파라. 대파라. 어? 우리 최희선 형님께서 저의 그 애칭으로 대파 우리 이름에다 팔자 붙이는 게 그 옛날에 그 유행이었어요. 예, 예. 저는 대파리, 최태환이는 태치리. 아, 둘 다 태니까. 둘 다 태니까 나는 대파리, 최태환은 태치리. 희선이 형 말씀이 맞아요. 네. 왜냐하면 여기서 내가 흥분해서 세게 치는 거야. 예를 들면 여기서도 이게 볼륨이 지금 네. 핑거하고 슬랩하고 맞잖아. 근데 내가 라이브에서 흥분하면은 네. 그래서 막 흥분해서 이럴 것까지 흥분하면은 저 흥분하면 커지죠. 리듬 스트로크 치든 희선 형은 이제 저 새끼가 왜 저러지? 제가 갑자기 왜 저렇게 커졌지? 이러면서 이제 놀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슬랩과 그 핑거 연주의 어떤 볼륨 차이를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해 주는 거는 우리가 이 주자가 알아서 해줘야 돼. 그건 네. 어떠한 꾹꾹이나 뭐 컴프레서나 어떠한 기계로도 해결이 안 돼요. 근본적인 내가, 거는 네. 내가 조금 마음은 막 열정에 불타 마음은 뜨거운데 일단 이 터치 자체를 조금
힘을 빼고 냉철한 이성으로 연주해야 돼. 그래서 슬랩이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스타트에는 우리가 이게 네. 이제 포르테로 이렇게 연주를 했지만 이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벌스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성을 차리지만 네. 후렴에 가면 그렇죠. 좀 흥분을 해요. 맞아. 흥분을 해서 이게 또 굉장히 터치가 세질 수 있는데 연주를 조금 신경 써야 될 줄 압니다. 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외쳤던 얘들아. 네. 정말 이 시대 때는 정말 이 부분이 나오면 난리가 났어요. 이게 이 TV에서 이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이 나와서 이 못 찾겠다 깨꼬리 노래가 나온다든가 아니면은 LP에서 나온다든가 뭐 예를 들면 뭐 강릉에 있는 경포대 해수욕장에 가서 네. 해수욕장 나이트클럽에서 옛날에 해수욕장마다 나이트클럽이 있었어. 해수욕장 나이트클럽은 그러니까 뭐예요? 포장 나이트클럽이 있었어. 아, 포장 마차처럼? 아, 그 백사장에다가 백사장 옆에 거기 이렇게 그 차 네. 차가 다닐 수 있는 그 1차선 도로에다가 네. 그 옆에다가 나이트클럽을 조그맣게 차려가지고 천막 치고 네, DJ가 음악 들고 밴드도 좀 있었어요. 그래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아주 미친 듯이 밤을 새고 나왔던 곡이 이 못 찾겠다 깨꼬리. 네. 1982년도에 제가 강릉 옆에 옥계 해수욕장이라고 있어요. 옥계 해수욕장. 그래서 우리 밴드부가 네. 이제 대신 고등학교 밴드부 우리 3학년들이 2학년들한테 이제 인수인계식을 해주는 모든 정권을 넘기는 그런 우리 또 행사가 있어요. 제가 그때 이제 악장을 물려받았는데 그 당시에 갔을 때 이 조용필의 못 찾겠다 깨꼬리가 정말 아 거짓말 안 붙이고 한 30번 나왔어. 네. 뭐 이제 다 됐네. 곡이. 네. 그리고 이제 계속 반복. 그렇죠. 네. 근데 그 반복돼서 올 때 여기에다가 못 찾겠다 꾀꼬리 그 멜로디가 더 추가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게. 네. 여기서 이제 못 찾겠다 이렇게 되는데 헷갈리네. 우리 희철 씨가 해주세요. 센. 네. 못 찾겠다 안 찾고 만다 안 찾고 만다 안 찾고 만다 옛날에 그렇게 불렀어 우리 장난으로 안 찾고 만다 자. 그거 앞에서 직접 부르면 혼나겠죠? 아니 좋아하셔. 옛날에 한번 했었어 네. 연습하다가. 아 그랬더니 뭐래요? 그랬더니 네. 같지 않다는 듯한 미소 있고 이거 한번 하시면서 짜식 딱 그러면서 씩 웃으시면서 나가시더라고. 반응이 격하지는 않으시네요. 오늘 왠지 네. 우리 그 용필 형님한테 좀 이렇게 뭐 인사를 한번 드려야 될 거. 이 영상을 보실지 안 보실지 모르겠지만 용필 형님한테 한번 인사를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저 용필 형님 설해마을에서 건강하게 자가격리 잘 하시면서 잘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형님들 감사드리고요. 우리 최희철하고 저하고 열심히 해보고 있습니다. 형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조만간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거의 묵념인데. 네. 이거 무슨 영상 편지 치고는 좀 이상한데 이거. 이게 묵념인데 네, 네. 여러분 네. 여러분들 네. 뭐 용필 형님을 못 뵈니까 그러니까 언택트로라도 네.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저희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따 전화 한번 하셔야겠네요. 전화 한번 해야 될 것 같아. 네. 형님 그동안 너무 못 뵀어. 우리 또 위대한 탄생 멤버 여러분 특히 우리 희선영, 우리 종욱이형도 예방 잘하시고 건강하세요. 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또 네 이쯤에서 마무리하죠.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한다.